월간아티스트 5월호 칼럼 시작합니다. 5월의 칼럼은 종이 아트페어, Art on Paper. 지난 2017년 뉴욕에 개인전을 하면서 아모리 쇼도 구경하고 하는 스케줄로 10일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개인전을 시켜 해놓고 그 다음에 뉴욕 첼시모테에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아모리 쇼는 물론 유명한 쇼니까 당연히 한 3일 걸쳐서 영상도 촬영하고 봤고요.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종이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에 언젠가는 한 번쯤은 종이 아트페어는 아니더라도 종이 작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전시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우리 지인이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뭔가를 미술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요즘 원로 미술단체, 원로단체라기보단 구상단체, 추상단체도 마찬가지고 동양화, 한국화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떠한 벽을 넘지 못하고 있죠. 문화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전문가들이 작가 생활을 하지만 그 리더자들이 변신하는, 도약하는, 도전하는 정신이 너무 적어서 얼마 전에 지난호 칼럼에서 모든 미술단체 회원들은 다 붕어빵이다 이런 이야기를 쓴소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얼마 전에 또 방송된 것 중에 폴 세잔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전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상파에 자기도 인상파지만 인상파를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폴 세잔느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탈피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보고자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현대 근대화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의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요즘 우리 고령화 시대에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3세라고 합니다. 남녀 평균 83세. 그럼 극고령화 시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사병, 군에 들어갈 입대할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북방 정선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또 금년에는 8군단 이 또 해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병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 반면에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구가 감소돼서 전국의 지방대학이나 이런 데는 다 개인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지방대학은 줄도산을 하고 있죠. 뭐 그뿐이 아니라 뭐 중고등학교도 폐교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죠. 어린이집 유치원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국가가 걱정해야 될 일이고 내가 걱정할 수 있는 일은 미술단체에 관한 일만 걱정을 한다면 우리 미술단체들도 노인들만, 원로들만 모여있지 젊은 사람이 영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관도 나이 든 사람들만 전시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트 온 페이퍼 가 생각이 났고 주변의 사람들도 거기에 공감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6월 7월에 전시장을 남겨놓고 작가를 공모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이건 뭐 회원제가 아니니까 어느 단체에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미술관 전시에 응모할 수 있도록 추천도 해주시고 권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작업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낼 수 있느냐? 그거는 종이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한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한지는 한국화나 동양화나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작가들의 그 전유물 같은 거니까 그런 거 말고 가급적이면 그냥 서양화나 뭐 한국화도 상관없지만 드로잉 개념으로 어떤 작품을 하려면 우리가 맨 먼저 종이와 연필,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먼저 들은 세상이죠.
또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유치원에서부터 화선지와 종이와 붓을 들더라고요. 먹붓을. 그래서 유치원 교실 뒤에 가면 자기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다 붓으로 써서 하는 모습을 그것도 한 십몇 년 전에 본 거예요. 요 근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찾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붓으로 아이들이 아니면 젊은이들이 어떤 재밌게 현대에 서예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작업도 좋고 어쨌거나 종이에 작업을 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재료는 무엇이든지 관계없고 뭐 파스텔이 됐든 목탄이 됐든 과슈가 됐든 뭐 색연필이 됐든 색종이가 됐든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재밌게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의 젊은 작가들의 비전이 보이는 그런 작가들을 선발해서 공모해서 선택이 되면 그런 친구들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하기가 너무 전시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는데 비용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메일로 자기의 이미지를 두세 점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당선이 되면 선정이 되면 바로 택배로 잘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면 전시가 되고 나중에 본인이 가져가도 되고 우리가 택배로 다시 붙여줘도 되고 이렇게 액자 없이 부득이하게 액자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져오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재밌는 전시를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아트원 페이퍼라는 타이틀로 2023 아트원 페이퍼 이런 것이 재밌게 성공적으로 되면 또 내년은 2024 아트원 페이퍼 이렇게 해서 고정 기획전을 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이러한 취지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작가가 많다면 1부, 2부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뭐 많이 어떤 그 낙선자를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이런 쪽이가 아니라 권장하는 쪽이니까 많이 전시가 되도록 하는 걸 저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재밌게 더 작업을 한 친구들은 한 2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여기 그 허수아비 마을 에코뮤즘 남성미술관 별관에는 옛날에 펜션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체험실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방이 10개가 있습니다. 4, 5인실이. 4, 5인실에 가족끼리 와서 전시도 보고 다른 사람 작가도 보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당선되면. 이메일로 접수를 바로 하면 가부관을 바로바로 알려줄게요. 그러면 당선된 사람들은 바로 작품을 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휴가 일정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 전시 기간 안에 날짜를 잡으면 와서 가족끼리 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 미술단체, 미술관에서 젊은이들을 흡입할 수 있는 또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를 해보고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칼럼을 아트원 페이퍼라는 작가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호응을 가지시고 인터넷이나 또 이게 인스타그램에 공모 요강은 다시 또 띄울 거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추천과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